자, 옛날에 한번 리뷰했던 우리 7연 기타 다시 한번 봐보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편들 잘 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7연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말 했네, 그래도. 이번에야 드디어 문장이 정상적으로 네. 아까 그 저번 뭐였지? 뭐였죠? 7연 기타는 뮤직맨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문장이 대단하러. 네, 드디어 은총 씨가 4시간 만에 네, 정상적인 문장을 네, 뱉어 주셨습니다. 네. 시계는 카시오에서 만들었네요. 네. 아, 그런 식으로 예. 주객 전도형 네. 네, 은총 씨 화법. 네. 오늘 진짜 멋진 연주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번 네 번째 시간까지도 네, 멋진 시연과 네, 정상적인 문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705는 예전에 한번 했던 모델인데 그때 지독하게 손해를 많이 봤던 모델이에요. 마제스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한 줄평이 이게 2016년 7월 14일 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고 3.5를 주셨고요. 그 7연을 몰랐다면 이러고 3을 받아가네. 이게 그러니까 5점 만점일 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으로 한 사람 6.7점을 받은 셈이죠. 네. 그래도 너무 낮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7연을 몰랐다면 이렇게 해놓고 6을 때렸으니까 얼마나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105만 9천 원이니까 실제로 가격이 5분의 1이잖아요. 네. 5분의 1이면 웬만하면 가성비 점수를 더 받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못 받았다라는 건 마제스티가 그만큼 사운드가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괜히 옆에 있다가 정우성이 지나간 거야. 그래서 적절하시네. 그래도 동네에서 자기는 꽤 잘생겼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우성이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들 쟤 그러네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동네에서 비슷한 또래 애들이 다 몰려왔죠 지금. 네네. 오히려 자기보다 조금 고만고만한 뭐 약간 나은 애들도 있고 막 네네. 이렇게 몰려 있을 때 이번에도 만약에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러면 이러면 얘는 나쁜 기타야. 얘는 가성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거. 왜냐하면 이번에 115만 원짜리에서 거의 8.8점 5점을 왔다 갔다 하는 발군의 가성비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10만 원이 더 싸단 말이죠. 네네. 근데 소리가 10만 원어치 이상으로 싸다면 얘는 오늘 더 까이는 거죠 네. 지금. 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JP70 굉장히 순환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불쌍하게 검증된 기타가 또 있을까 싶네요. 네. 105만 9천 원을 가격 가지고 있고요. 전장 97cm, 12프렛 뒷둘레는 79mm, 오히려 네. 더 1mm 가늡니다. 두께 42mm고요. 바디 베이스우드, 넥 메이프우드. 아, 베이스우드구나.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뭐랄까 사운드 성향에서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는 거죠. 네. 메이플넥의 로즈우드 지판. 아, 텍사스 홀덤이다 이거. 예. 락킹 머신에 대해 50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 공기는 역시 16인치, 프렛 24프렛에서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HH 험버커 SBMM 디자인드 험버커 세트 가지고 있고요. 온볼륨 온톤 3A 픽업 셀렉터인데 이거는 이제 뭐 푸시푸시 없고 없네요. 뭐 뭐가 없어요. 없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0만 원어치 내려간 거예요. 아, 네. 없구나. 네, 모던 트레몰로 이렇게 스펙 보시면 약간 쪽 조금 싼 이유가 보이죠 스펙에서 네네네. 살짝 뭐가 좀 없어요. 없어. 네, 조금 없어요. 또 헤드 매칭은 이뻐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 매칭이 있고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싸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싸 보이지 네. 않아요. 어차피 뭐 푸시풀 겉으로 봐서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모르고 네. 또 네, 일단 마호가니냐 베이스우드냐 이 싸움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무게 몇 대 몇? 야 이거 3951555 드디어 은총 씨가 가운데로 쏙 끼었네요. 2번까지 은총 씨가 맞추면 이 사람 진짜 지독한 내가 사람이야. 내가 맞추겠지. 사람. 아니 왜 맞추는데 왜 지독? 아니 네 게임 연속 가져가는 이 수입은 이야 3.46 맞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50 차이 나죠. 네네. 와 이 사람 진짜 오늘 너무하네 정말. 건방져 잘하네. 양옆으로 두 번씩 구운 거 아니야 우리 네. 지금 와. 네 게임을 연속 두 번씩 구운 거. 아니 처음에는 양반김 같은 사람이 무겁게 가더니 그 다음에 라이트하게 가더니 이 가운데 껴서 맞춰. 아. 야 진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심리전과 그러네요. 정확도에서 야. 완전히 당한 날이네요. 야. 우리가 선배인데 양쪽으로 두 번 구움 당했습니다 지금. 3.46 46 3.46 3.46. 네 그렇습니다. 가볍긴 야, 가볍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3.46이었거든요. 결국엔 7연 기타 두 개가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3.46. 오히려 저희들 이것도 있습니다. 160이 쓸데없이 무거웠고요. 네. 네, 요거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자,
네, 해보겠습니다. 펜더 클린턴이요. 소리가 약간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볼륨 조금 올려볼까요? 마샬? 네. 네, 그 약간 그 가운데 살짝 그 공간 있는 것 같은 베이스 느낌의 소리가 나오네요. 좋다. 근데 밸런스는 좋아요. 어, 7연의 밸런스 자체는 좋습니다. 밴더 게임. 네. 마샬. 난 좋은데? 저 기억이 났어요. 얘가 그때 왜 거기서 이런... 많이 손해를 봤는지. 왜냐하면은 이게 개인이 좀 이렇게 뭐랄까 투박하게 먹잖아요. 네, 투박하게 먹으니까 베이스의 이제 개인이 좀 이제 기본 뭐 다른 마호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개인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밑단에서 해상도의 차이가 마지스트리랑 너무 많이 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선명하게 알이 쫙 나오는데 이건 약간 뭉그러지는 느낌이 나니까 해상도에서 진짜 크게 좀 차이가 났던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건 목재 특성 차이도 있고 사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 157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해상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베이스우드의 특성상 약간 부서지는 네. 것 같은 질감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 기타의 그냥 사운드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나쁜 사운드는 아닙니다. 네. 해상도에서 손해를 좀 봤어요. 요놈은 뭘 네.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 양반... 일단 양반김 메탈 120 네, 듣고 양... 와서 네, 은총 씨의 리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지난 시간에 7연과 사운드적인 어떤 성향과 연주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시면은 일단 연주감은 뭐 거의 똑같고요. 네, 그렇겠죠. 뭐, 네. 뭐 일단은 넥두께도 거의 똑같고 뭐 그런 건 없는데 뭐 물론 뭐 7연 기타를 쓴다는 이유는 뭐 보통 이제 뭐 엄청 헤비한 뭐 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7연을 쓰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좀 그 좀 깝깝한 게 있어요. 약간 소리가. 아, 네네네. 네, 좀 깝깝해요. 네,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해상도의 문제로 이제 좀 비유하는 네. 게 아닌가. 그 또 하나 제가 바로 옆 앰프 옆에서 듣는 바로는 그렇게 다크하진 않아요. 아, 네네. 네. 다크한 느낌은 아니에요. 다크한 느낌 아니에요. 네. 아니 다크하면서도 얼마든지 선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저 157이 좀 약간 다크했으면 그거보단 밝아요. 요만큼.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그 개인이 먹는 그 개인 질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개인의 입자감이라든가 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저는 157이 더 좋은 기타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네. 딱 그 상 이게 딱 기타의 좀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네. 좀 부드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아무래도 부드럽죠. 맞아요. 네. 코러스라면 많이 부드럽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움이 또 그 개인을 먹였을 때 네. 그 약간 그 부스러지는 소리에 또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퍼즐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쪽 베이스우드 쪽이 훨씬 더 취향이 잘 맞으실 수가 있어요. 좀. 이 여기다가 뭐 빅머프류의 그런 이펙트를 딱 밟아가지고 퍼즐 이렇게 완전 자글자글하게 부셔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사용을 하실 거면 JP70은 딱 그 타겟팅을 해드리자면 그쪽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1966화 팬더 멕시코 클래식 플레이어 재즈 마스터 스페셜 포페로. 네, 영원히 고통받는 재즈 마스터죠. 네. 조폭 엽기토끼님. 아, 요새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저기 광고 붙였잖아요. 네. 아, 참.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 이번 광고는 왜 이렇게 5분 52초나 되는 거지요? 유튜브한테 재수없게 걸렸네? 5분간 스킵 없이 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네. 사실 15초만 봐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5분 52초를 이거를 봐주시고 리뷰를 보담하는 거 아니야? 리뷰를 한 5분 덜 보고 그런 거 아닌가? 재밌는 광고가 많던데요. 네, 그렇죠. 네. 광고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끊을 수가 없어. 이거 네. 리니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보게 돼. 네, 한 줄평. 번역기로 재즈 마스터 돌리면 이걸로 재즈 마스터 못합니다. 네, 이렇게. 야, 다들 재즈 마스터 놀리는데 재미가 붙어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재즈 마스터를 놀리고 계신데 조폭엽기 토끼님 5분 동안 스톱 광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고민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7년인데 감성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장이 좀 되네, 막판에. JP70, JP70점입니다. 네. 이렇게 드려놓겠습니다. 네. 전 점수가 정해져 있네요. 아, 근데 이걸 하면서 다 각자의 마음을 서로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통하는. 네, 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생각을 네. 네. 들기 전부터 소냉치 몇 대 몇? 네. 7.5, 7.0, 7.0. 네, 딱 요 정도의 느낌으로. 네. 그래도 어쨌든 60점은 안 나왔어요. 아, 네. 그렇죠. 네, 6.0은 안 나왔어요. 6.0 안 나오고 네. 뭐 그랬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3.5 이게 정말 적절했군요. 네. 선견지명이 있는 예, 점수였네요. 리바이벌 네. 했는데도 딱 거기 현저에 네.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동네 정우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일단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JP70까지 해서 오랜만에 JP 시리즈 새로 보는 모델들 네. 100만원대 초반 모델들을 은총씨의 멋진 시연과 함께 같이 리뷰를 쭉 해봤습니다. 네, 오늘 멋진 연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어려운 기타들이 나왔을 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주 오지 마라. 네. 또,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놀았어. 왜요? 네. 네. 조금만 더 놀게 해주시면 조금만. 네. 네. 이렇게 오늘 JP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호로 저희는 인사드리고 그리고 은총 씨는 다시 팩탐으로 고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